보시면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일단 서브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브젝트는요 주어라고 합니다. 주어는 이제 문장의 당연히 주인공이 되는 말로서 우리가 주인공은 은는 이가로 말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주어 자리에는요 당연히 누가 들어간다 명사가 들어가고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명사 구도 들어가고 명사 절도 들어갑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시면, 명사구는요.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요 동명사 ing죠. 자, 명사절은요. 뭐 what, that, 뭐 if, 뭐 whether 이런 녀석들이 어, 주어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 주어자리에 명사가 들어간다. 이거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stars twinkle, 자, 별은 반짝인다. 주어자리에 명사가 들어왔습니다. 자, The girl shouted 소녀가 소리쳤다. 자, 소녀가 주어 쓰였죠. 자, then plant grow in a forest. 자, 식물은 자란다. 숲에서 자란다. 주어 동사 나왔고요. 자, 주어 자리에 명사가 나온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다시 우리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뭐가 나온다? 오케이. 명사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됐고요. 자 그런데 이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i n 포레스 forest를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in이라는 건 전치사죠. 장소를 나타내는 어, 수식, 어, 장소를 나타내는 품사.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왔죠? 어 forest. 명사가 나왔죠. 어때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누구를 수식해 주고 있어요? 자라다 숲에서 자라다 자라다를 수식해 준다. 잘하다를 수식해 준다. 자 동사를 수식해 주면 우리는 이 녀석들을 부사라고 합니다. 다시요, 동사를 수식해 주면 부사라고 하고, 자이 문장 가운데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없잖아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녀도 없잖아요. 이런 주어 동사 없는 문장의 단어 어째 주어 동사가 없는 이런 단어의 조합을 우리는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부사구라고 한다는 거. 부사 파티에서 한번더 합니다. 다시 한번 단어와 단어 조합인데. 동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부사의 이름을 준 거고 주어 동사 관계가 없다. 그래서 구란 이름을 줬다. 그래서 부사구다.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문장은 주어 동사 부사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참고로 부사구는 문장 성분으로 세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가볼게요. 이번에 갑자기 많아집니다. 갑자기 많아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보호라는 건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만으로는 문장의 의미가 완전하지 않아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데 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she is라고 썼어요. 자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야. 그녀가 이다. 그녀가 뭐라는 거야? 어, 이렇게 궁금하시겠죠. 자 그녀는 a nurse 간호사이다. 어떤 직종을 나타낼 때 어를 썼죠. 어, 그녀는 간호사이다. 오호 그녀가 뭔지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그녀가 간호사고 간호사가 그녀잖아요. 어때요? 서로 same equal 관계가 성립이 되죠. 우리가 이것들을 보호라고 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아니면, she is kind 라고 해볼게요. 자, 그녀는 친절하다. 자, 친절한 건 그녀고, 그녀가 친절하다. 어때요? 역시, 이퀄 관계가 성립되죠? 이퀄 관계를 우리는 보호라고 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호를 부르는 동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보시면, 비동사, 뭐뭐이다. 자, remain, stay, keep, 뭐뭐인 채로 있다. 자, 그래서 여기 c o m 이라고 써볼까요? 그러면 주어가 침착한 채로 있다. 이거 좀 글씨가 너무 나쁘죠? 자 주어가 침착한 채로 있다. 주어가 침착한 채로 유지되고 있다. 주어가 침착한 채로 있다. 어때요?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카이 나옴으로써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지 포기하지 마세요. 자, become get grow go come turn 있죠. 자 이게 단어가 뭐다 어렵게 생겼는데 결국은 다 뭐뭐가 대단한 뜻입니다. 오, grow는 자라던데? 네, 여러분 자라다 재배하다는 뜻도 있는데. 뭐뭐가 대단한 뜻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도 어, 가다냐 아니요 고도 뭐뭐가 대단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come, turn도 역시 뭐뭐가 오다 뭐 어디, 어디 쪽으로 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뭐가 대단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대다? 뭐가 됐는지 말해줘야 될 거냐? 역시 뒤에도 보호가 나온다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seem, appear, look 뭐뭐인 것 같다 역시 뒤에도 보호가 나고요. 오 그리고 sound, taste, smell, feel 뒤에도 역시 뭐 들리다, 맛이 나다, 뭐만 냄새가 나다, 뭐만 느낌이 들다. 이런 단어들도 역시 뒤에 보호가 나온다는 거죠. 다시 종합해 보시면요. 다시 한번 종합해 보시면, 이런 이형식 단어들 있죠. 이런 대표적인 이형식 단어들은 뒤에는 뭐가 나온다? 보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 문장을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보시면, she is. 여러분, is가 동사죠? 그녀가 선생님이다. 됐죠? 여러분 여기 티처가 없다라 치면은 뭐야 문장이 왜 이래 이런 거잖아요, 맞죠? 자 티처가 나와서 쉬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보가 되는 거고 보시면 쉬랑 어 티처는 똑 같은 녀석이죠, 됐죠? 자 그다음에 힐 h e looks good. 오케이 여러분 looks 동사 보이죠? 그녀는 아 그녀는 이래. 그는 좋아 보이는데요. looks 보인다인데 여러분 여기 굿이 없으면. 그는 보인다. 어떻게 보요? 비문이잖아요. 어떻게 보이냐면 좋게 보인다. 그러면 그가 좋은 거니까 역시 이두 개다 지금 보호인 거죠. 그다음에 she's kind. 그녀가 친절한 거야. 이쪽도 역시 보고요. The bread smells nice. 어, 빵 냄새가 좋다요. 됐죠? 자, smells가 동사고요. nice가 bread를 똑같이 수식을 해주니까 역시 nice도 보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잎이어 빨갛게 턴 돌다가 아니라 빨갛게 대답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보어가 돼서 잎이 빨개 진거고 빨간 건 잎이니까 역시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게 바로 보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보어가 나온다. 이 주어 보어가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보어라는 거고 자 그러면 보어를 가지고는 대표적인 동사는 이미 앞에다 제가 정리해 드렸고 한 가지 원칙 하나 찾아볼까요? 원칙까지도 아니고. 여러분, 어티처는 명사죠? 굿은 형용사죠? 카인드도 형용사죠? 나이스도 형용사죠? 형용사죠? 자, 레드도 형용사죠? 형용사가 뭐냐면 니은으로 끝나는 게 형용사입니다. 착한. 친절한. 멋진. 빨간. 괜찮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보호 자리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또 전치사 플러스 또 명사도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파악해주세요. 여기에 부사만은 절대로 안 들어간다는 거. 알겠죠? 자, 이 정도 기본 문장에 관련된 어, 기본 상식 구조가 있으셔야만 이런 단문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단문이 이제 늘어나서 복문, 이제 복잡한 문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죠?